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족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가 현황 시트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A3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인사국가라는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인사국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4번, 그다음 이름, 부서 코드, 부서명, 직위, 입사일자, 직무 수행 능력, 그 다음에 이해 판단력, 성실 책임감, 그 다음 절충 협조력까지 필드를 가져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의 조건을 지정하고자 하는데요. 부서 코드를 선택하고 S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영문 S를 입력하시고요. 다음 입사일자를 선택하시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거나 같다. 2017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작거나 같다. 2017년 12월 3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기준을 부서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4번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표 형태로 A3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메시지가 창이 뜨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 문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 시트를 클릭합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시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 필드명을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할 위치 A15셀에다가요. 직무 수행 능력 점수의 최대 점수이거나 최소 점수인 자료의 모든 정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최대라고 필드명을 임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equal 문제에 제시된 함수, 라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라지 입력하시고요. 직무 수행 능력 점수가 있는 F2부터요. F13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절대 참조하신 다음에 쉼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큰 값이 F2셀의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시 한번 직무 최소라는 필드명을 하나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같은 방법인데요. 같은 행에 입력하시면 AND 조건이기 때문에 만족한 데이터가 없겠죠. 행을 다르게 하셔서요. equal small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범위는 F2부터 F13까지만 선택하시고 F4 절대참조 그 다음 첫 번째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F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엔터 누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I13 영역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은 조금 전에 입력해 놓으셨던 A15부터 B17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 오셔서요. A2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장 큰 값이거나 가장 작은 값 데이터가 3건이 나온 이유는 작은 값 동일한 값이 두 개가 있어서 세 건이 추출된 것 같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2부터 I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은 부서명이 기획실이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면서 and 조건이겠죠. equal and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 부서명이 부서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2셀을 선택한 다음에 F4 두번 누르셔서요. C열만 고정하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기획실이 아니면서 같지 않다. 부등호 바라 서로 마주보게 하시고요. 기획실이라고 입력합니다. 기획실이 아니면서 그 다음 입사일자의 입사월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요. month 함수를 입력합니다. month 입사일자가 있는 이 셀을 선택하되 절대참조가 되어 있죠. F4라는 기능키를 두 번 누르셔서요. 이 열만을 고정합니다. 입사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실습하는 오늘 날짜의 월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month 함수가 필요한데 오늘 날짜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today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toda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month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가로 가침 두 개가 닫혔는데요. 한 번 더 닫아야만 and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가 있고요.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라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고요.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글꼴 색깔 파랑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하시면 샵샵샵이 나온다는 얘기는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고요.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요. 저는 10월달에 실습을 하고 있어서 10월에 해당한 데이터가 이렇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직무 수행 시트에 F14부터요. I14를 선택합니다. F14부터 I14까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셀 잠금 우리 보호 탭에 가셔갖고요. 셀 잠금과 숨김을 체크를 하십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 클릭하셔가지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허용할 내용에는 잠긴 셀을 선택하는 거와 잠기지 않은 셀을 선택하는 거 두 가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삽입 워크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시고요.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을 구하기 위해서 C4셀을 선택하시고요. 제품명은 왼쪽에 있는 B열에 입력된 제품 코드를 가지고 제품명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품명은 제품 코드의 맨 앞에 두자 H1, S2 이 두 글자를 추출해서 아래쪽에 표 2에 가서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다음은 맨 뒤 한 글자를 이용해서 표 2에서 가져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두 글자와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행과 열에 교차한 제품명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를 C4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함수부터 가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인덱스는 첫 번째 array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입니다.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는 C26부터 F28에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F4 누르시고 절대 참조합니다. 다음은 행의 위치인데요. 행의 위치는 1, 2, 3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행의 위치는 문제 봤더니 제품 코드의 맨 뒤에 한 글자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write 함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B4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 2, 3 중에 하나가 추출이 됩니다. 그 값을 가지고 1행, 2행, 3행이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다음은 H1부터 S2까지 열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몇 번째 위치하는지 열의 위치 값을 구하게 해서 매치함수 쓰는데 단 H1부터 S2 우리 범위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left 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B4를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키보드로 B4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아래쪽 표에 가서 이 영역에서 일치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드래그를 하시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매치 함수를 통해서 열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범위 행의 위치 구하셨고요. 열의 위치 구하셨다면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데이터에 제품명을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첫 번째 범위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 범위고요. 두 번째는 행의 번호. 행의 번호는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 1, 2, 3 중에 행의 번호를 지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 열의 번호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제품 코드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서 일치하는 데이터의 열의 번호를 지정해서 교차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최종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최종 판매 금액은 if와 average 함수를 모두 사용할 거고요. 판매 금액, 판매 수량이 평균 판매 수량 이상인 경우는, 그럼 조건을 줘야 되겠네요. 는 하시고요.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수량이 평균 판매 수량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평균값을 구합니다. 평균값은 판매수량 H4부터 쭉 드래그 하셔야 되는데 드래그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그래서 H4부터 H21을 선택하지만 판매수량에 대한 평균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이 됐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에서 15% 할인된 그 가격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은 바로 왼쪽에 있는 H4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15%를 할인한다고 하면요. 100에서 15%를 빼면 85%가 될까요? 85% 또는 0.85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85%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쉼표. 다음은 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정가에다가 곱하기 판매 수량 H4세를 곱하시면 돼요. 이제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 주셨고요. 조건에 만족했을 때는 15% 할인한 85% 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가격 곱하기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신 다음 메뉴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F자가 대문자네요. 대문자 입력하시고 n, 그 다음 평가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정가랑 판매 수량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조건을 주시는데 주간 판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판매 금액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if 만약에요. 그냥 주간 판매 금액을 따로 사용자 정의 함수에 작성해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할 거니까 따로 작성해 놓지 않고 바로 대입할 수 있겠네요. 문제 셀렉트 케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입력 받는 값이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입력 받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라면 케이스 is 문제에서 100만 원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거나 같다. 100만 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100만 원 이상이라면 문제에서 양호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FM 평가에다가 우리는 큰따옴표 묶어서 양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100만 원 이상에 대한 데이터는 처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100만 원 미만에 대한 데이터만 남아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100만 원 미만인 데이터를 가지고 100만 원 미만이고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미만이면서 그리고 30만 원 이상이란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30만 원이라고 크거나 같다 3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FM 평가에 가서 우리는 문제에 보통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30만 원 미만이라면 30만 원 이상에 대한 거는 다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데이터는 3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냥 케이스 else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FN 평가는 문제에서 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lect 케이스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select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뭐 if 구문이나 select 케이스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그 문을 사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시고 사용자 정의 함수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M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정가 F4, 판매 수량은 H4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계산한 값의 조건에 따라서 양호, 보통, 불량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D33부터 G44에 입력된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출연자의 퀴즈 분야별 정답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 영역에다가 여기 영역에다가 썸함수와 배열 수식을 사용하여 각 퀴즈별 문제당 점수 곱하기 정답 개수를 곱한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H3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를 엽니다. 첫 번째 조건은 조건이 따로 조건을 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보통 sum product 함수와 동일하게 그냥 sum을 이용한 배열 수식이니까 첫 번째 순번 1의 도전자의 정답수 곱하기 그 다음 문제당 일반 상식부터 영화에 대한 점수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요. 단 이 점수 문제당 점수의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만 드래그 하시고 바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30 곱하기 9 더하기 40 곱하기 7 더하기 50 곱하기 8 더하기 40 곱하기 8한 결과가 1270입니다 라고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각각의 정답수 곱하기 문제당 점수를 곱해서 더한 결과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의 평균에서
순번 1번부터 시작하여 각 퀴즈 분야별로 순번까지, 여기는 순번이 8번까지,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여기는 5번까지, 1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얘는 12번까지네요. 얘는 10번까지. 그래서 10번까지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각각의 일반 상식부터 영하까지 평균값을 구하는 값이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값을 옵셋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실 거고요. 우리는 커서를 D46셀에 갖다 놓으시고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점은 D33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끝나는 지점만 다룹니다. 끝나는 지점. 그래서 D33 다음에서 콜론을 입력하신 다음에 혹시나 자동으로 D33이 한 번 더 나오신다면 D33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디까지는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합니다. 참조하는 시작은 리퍼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는 시작은 D33부터 시작을 해서 심표 행의 위치값을 물어봅니다. 행은 문제에서 8번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8번까지. 그러면 D45를 선택하는데 그냥 D45만 선택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칸을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면 8까지 구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9까지 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해줘야만 아래로 8칸을 오면 9번까지 오는데 바로 위까지, 우리는 8번까지를 구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쉼표 열의 위치, 컬럼의 이동은 없기 때문에 0을 넣으시면 되고 추가적인 내용은 대괄호 되어 있죠. 생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옵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8.9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해지실 거예요. 혹시나 맞나 한번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 8까지만 넣으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8.9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서식 차이입니다.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 눌러주시면 8.9라고 구해지고요.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해당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5개의 함수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부서별 점수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부서별 점수 시트에 A1부터 G4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범위는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널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의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실제 위쪽에 있는 보고서 필터의 위치가 아니라 데이터의 위치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제시된 그림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데이터의 시작 위치입니다. 그래서 I4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도 여러분이 그림을 참조하셔서 드래그 하시는데요. 위쪽에 부서명을 선택해서 보고서 필터, 이름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이름을 선택을 행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행 레이블에 드래그 하시고 갑에다가는 직무 수행 능력과 이해 판단력, 성실 책임감, 그다음에 절충 협조력을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치하셨고요.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추가하셨던 값 외에 추가적으로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는데요.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옵션에 가시면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표준 편차라고 입력하시고 수식에 오셔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STDEV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직무 수행 능력을 더블클릭해서 추가하시고 쉼표, 이해 판단력 더블클릭, 성실 책임감 더블클릭, 쉼표, 절충 협조력을 더블클릭합니다. 각각의 필드를 더블클릭하시면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이사이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4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표준 편차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갓필드 설정에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4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신 다음에 표시 형식 탭에 숫자를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부서명에서 관리부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관리부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관리부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다음은 직무 수행부터 절충 협조력까지 표시한 데이터는 평균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라고 되어 있는 직무 수행 능력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 기준에서 평균. 같은 방법으로 이해 판단력도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성실 책임감도 평균으로 바꾸시고 합계 절충 협조력도 평균으로 바꿉니다. 다음은 총합계는 심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보고서 서식을 지정하고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하시고 홈에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는데 뒤쪽에 자동 서식 보고서 1번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저처럼 자동 서식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선택하고 1번 누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동 서식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실행 도구에서 역삼각형 눌러서 기타 명령에 가신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모든 명령을 선택해서 자동 서식에 해당한 위치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응 다음에 지읒까지 이동하셔서 자동 서식을 찾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쉼표 스타일 했지만 자동 서식에 의해서 총합계가 이렇게 서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범위 정하신 다음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쉼표 스타일 또는 갓필드 설정 이렇게 나와 있을 때마다 갓필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쉼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범위 정하셔서 쉼표 스타일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직급별 분석에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부서별 점수 시트에 A1부터 G4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범위는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널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실제 위쪽에 있는 보고서 필터의 위치가 아니라 데이터의 위치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제시된 그림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데이터의 시작 위치입니다. 그래서 I4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도 여러분이 그림을 참조하셔서 드래그 하시는데요. 위쪽에 부서명을 선택해서 보고서 필터 이름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이름을 선택을 행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행 레이블에 드래그 하시고 갑에다가는 직무 수행 능력과 이해 판단력, 성실 책임감, 그다음에 절충 협조력을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치하셨고요.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추가하셨던 값 외에 추가적으로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는데요.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옵션에 가시면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표준 편차라고 입력하시고 수식에 오셔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STDEV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직무 수행 능력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시고 쉼표 이해 판단력 더블 클릭 성실 책임감 더블 클릭 쉼표 절충 협조력을 더블 클릭합니다. 각각의 필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추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 사이사이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4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그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표준 편차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갓필드 설정에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4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신 다음에 표시 형식 탭에 숫자를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부서명에서 관리부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관리부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관리부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다음은 직무 수행부터 절충 협조력까지 표시한 데이터는 평균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라고 되어 있는 직무 수행 능력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 같은 방법으로 이해 판단력도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성실 책임감도 평균으로 바꾸시고 합계 절충 협조력도 평균으로 바꿉니다. 다음은 총합계는 심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보고서 서식을 지정하고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하시고 홈에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는데 뒤쪽에 자동 서식 보고서 1번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저처럼 자동 서식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선택하고 1번 누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동 서식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실행 도구에서 역삼각형 눌러서 기타 명령에 가신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몸에 모든 명령을 선택해서 자동 서식에 해당한 위치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응 다음에 지읒까지 이동하셔서 자동 서식을 찾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심표 스타일 했지만 자동 서식에 의해서 총합계가 이렇게 서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범위 정하신 다음 심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심표 스타일 또는 갓필드 설정 이렇게 나와 있을 때마다 갓필드 설정이라 되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범위 정하셔서 심표 스타일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직급별 분석에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데 자동 필터를 실행하는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상태 표시줄에 있는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I3셀에서요. 숫자 필터 평균이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필터에 가셔서 크거나 같은 8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클릭하시면 평균이 80점 이상인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자동 필터를 실행하는 매크로 작업을 이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라고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사각형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K3부터 L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에다가 점수 조회라고 도형을 그리자마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한 도형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도형에 매크로 연결 작업이 필요하신데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고 필터라고 이름을 정해놨던 매크로를 기록하셨던 필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인데요. 차트를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차트 종류를 선택하고 표 1에서 지기가 대리인 데이터의 성명과 점수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성명과 점수를 가지고 만드는데 조건은 지기가 대리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습니다. 첫 번째 C3부터 C6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I3부터 I6까지 선택하시고 다시 대리가 C10부터 C11, I10부터 I11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차트에서 세로 막대형인가요? 세로 막대형에 3차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3차원 문근 세로 막대형. 화면과 같이 현재 데이터 위쪽에 차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차트를 새로운 시트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새 시트로 옮기실 때 차트 작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트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새 시트로 선택하시고 차트 작성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위쪽에 이제 제목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리 직급의 점수 현황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범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표시되어 있는 범례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겠고요.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셨고 범례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셨고 제목에 대해서 굵게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굵게는 되어 있고요. 크기만 14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점수가 가장 높은 계열에 대해서만 가장 높은 데이터가 이 나형의 데이터인 것 같죠? 이 나형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로 축의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소값을 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 단위에 와서 1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입력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네,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업하신 내용이 맞나 한번 그림하고 화면을 좀 비교해 보시고요.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작업 다섯 가지 작업을 해보셨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입니다. 다음은 주문 입력 시트 클릭하셔서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문이란 버튼에 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봤더니 폼 초기화할 때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폼을 띄웠을 때 제품에다가 아니 우선 오늘 날 주문일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고 제품에다가는 H6부터 I11까지인가요? I11까지 영역의 값이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폼에서요. 제품 코드를 제품 주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제품 주문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초기화 작업 첫 번째 TXT 주문일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다가 LST 제품에다가는 .rowSource 연결할 데이터는 H6부터 I11까지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HI 두 개 열입니다. 그래서 LST 제품의 컬럼 카운트는 2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초기화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장을 잠깐 닫으면 수량이란 옆에 스핀을 누르면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코드북에 가셔서 개체는 txt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change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txt 수량의 값을 지금 개체가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스핀을 이용해야 되는데 잠시요. 개체에서 다시 한번 spn 수량을 선택해야 되죠. 삼각 영목 이렇게 증가 감소하는 버튼을 값에 변화가 있을 때 저희는 txt 수량에다가 현재 버튼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폼에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입력하셨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문 등록을 누르면 첫 번째 주문일에는 A열에는 txt 주문일에서 입력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품 코드는 지금 제품에 있는 리스트 LST 제품에 선택한 값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제품명은요. 여기서 선택한 값의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 선택함이 리스트 인덱스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001의 데이터 위치가 여섯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6을 해가지고 첫 번째 선택함 6행에서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니까 플러스 6 하면 일곱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행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A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는 값의 열을 찾아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인덱스 아까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고 했습니다. 0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열, 행이 여섯 번째니까 플러스 6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명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수량은 입력받을 거고요. 단가는 마찬가지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열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곱한 값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 창으로 가서요. 기준셀 한번 볼까요? A5셀을 기준으로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표 1이라는 데이터가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3개와 위쪽에 여기 3개와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4를 해주시면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저희는 주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부터 한번 구할까요? I, range, 기준셀이 A5셀이었습니다. A5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s, rows 행의 카운트를 하셔서 플러스 아까 4라고 했죠? 그 다음 cells i, 1에다가는 txt 주문일에 있는 값을 넣을 거고요. cells i, 2에다가는 LST 제품에 있는 값을 넣을 거고요. sales i, 3에다가는 제품명을 넣어야 되는데 제품명을 찾아다가 넣으셔야 되잖아요.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sales i, LST 제품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플러스 6을 한 값의 행에다가 아홉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여러 번 작성해야 될 것 같으면 얘를 따로 빼서 위에다가 iRo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위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반복해서 쓸 때 그냥 iRow라는 변수만 가져다가 쓰면 리스트 인덱스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6한 행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D열에다가는 txt 수량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있는 값은 우리 열 번째
iRoll 통해서 구한 행의 10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거 수정해야겠네. 5. 그 다음,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두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기 위해서 셀즈 i, 4에 있는 값, 수량을 가져오고요. 곱하기 셀즈 i, 5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곱하겠습니다. 라고 작업하신 다음에 오른쪽 한번 닫아보시고요. 주문 클릭해서 하나 선택하시고 수량 선택하고 주문 등록 버튼 누르면 값이 정상적으로 주문일과 제품 코드와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